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대품 아이들,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하고 예쁜 앙증앙증한 아이들 좀 있고요. 이쪽으로는 브레이브 철아. 브레이브 철아 엄청나게 크죠? 이 아이들이 물을 좀 잘 먹더니 이렇게 커졌네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올 때 일본 성형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어떤 전문가님의 말씀이 트윈 로즈라고 알려주시네요. 헤이와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루 라이트 대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만의 취급하고 있는 고인돌 화분들이죠. 고인돌 화분에 예쁘게 심겨진 아이들. 레인보우 선셋. 트리돌도 있고요. 백봉꽃이 기가 막히게 멋지게 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활짝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홍분홍한 애들이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됩니다. 백봉. 이렇게 꽃대를 멋지게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미니 고사옹. 미니 고사옹도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키우는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샴페인. 샴페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턱시판. 턱시판. 저도 아이는 레몬 섀도우, 핑클로비. 아, 푸짐합니다. 핑클로비다. 너무 멋지네요. 미니마. 미니마. 검은가시 자라고사. 프리티. 요 아이는 제가 저희 베란다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물을 너무 많이 안 줬더니 다시 또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면관절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입전인데 너무 말라서 어떤 아이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아, 이 아이는 입전이 아니에요. 아보카도 크림이네요. 아보카도 크림이 세상에. 어우, 물을 너무 안 줬습니다. 미안하다, 얘 아이들아. 미안, 미안. 자, 이 아이는 곰마리아. 그 다음에, 루비 넥클리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할로윈인데요. 얼굴이 상당히 크고, 자고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구용. 저는 잔잔한 아이들을 안 데려다 놨어요. 잔잔한 아이들을
저도 뭐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잔한 애들은 또 여름에 잘못될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데려다 놨고요. 참 너무 멋집니다. 수영을 아주 허리띠 두르듯이 둘렀네요. 라일라 줄리어스. 아, 백공이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인데요. 자구가 꽃대인 줄 알았더니 자구가였는데 멋지게 생겼습니다. 착한 짓을 많이 하지요. 아, 줄리어스 제품이고요. 멋집니다. 이 아이도 사실은 뭐 별로 이쁜 아이는 아닌데 우각 초록초록하던 아이를 이렇게 놔뒀더니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화재도 어느새 이렇게 빨개졌네요. 수염 썬버스트처럼 멋집니다. 이 아이는 로게르시. 로게르시. 이 아이는 원종 모닝라이트.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블랙로즈. 블랙로즈. 휴리대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 아이 이름은 실크베일입니다. 실크베일. 실크베일. 비치 후리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입장 끝이 이렇게 핑크하게 빨개지는 거. 이 아이가 비치 후리대고요. 차이가 있죠. 생김새가. 오. 이 아이는 혁장이라는 아이인데 대품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름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대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세서 약간 망설이다 데리고 왔는데 멋있긴 합니다. 물이 빨갛게 들더라고요. 이 아이도. 다음 프릴 종류. 프릴도 많이 있고요. 석연화. 석연화가 이렇게 살구빛으로. 아, 너무 멋져요. 진짜 너무 멋집니다. 또, 이 아이는 프릴 수연. 프릴 수연. 진짜 너무 예쁘게 물듭니다. 핑크, 핑크. 홍매화도 있고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너무 예쁘죠? 을려심이에요, 을려심. 너무 예쁩니다. 어쩜 저렇게 끝장, 입장 끝이 빨개지는지. 참 너무 예쁘네요. 아, 예쁩니다. 방울복나. 얘도 입장이 빨개지고 있어요. 핑크 루비도 이렇게 고인돌 화분에 심어져서 한입물 나죠. 이 아이는 베르세르크 금이라고 하는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아직은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백금이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르세르크 금. 너무 예쁘죠? 요 위에는 가제발 선인장.
꽃이 엄청 예쁘게 많이 폈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여드리질 못했네요. 이렇게 저는 론 에반스 철학 가느다란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색이 더 예뻐졌어요. 더 많이 들었네. 라운드 있고요. 지금 한참 꽃들을 물고 있는 베르세르 크금. 이 아이는 연봉. 아, 이 아이도 진짜 꽃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참 이쁩니다. 얘는 마리대금. 마리대금이 햇빛을 너무 보니까 물이 너무 진하게 드니까 금기가 별로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 보이구나. 이렇게 안쪽으로 봐야 보입니다. 마리대금. 어두워서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늘진 곳이다 보니 살짝 어둡네요. 마리드금 이렇게 할까? 아이시 그린 넘어갈게요. 심어놓으면 확실히 아이들이 인물이 살죠. 이 아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고목이 되었습니다. 라울드 고인돌 화분 너무 잘 어울리죠? 다음 이 아이들은 홍공자. 홍공자. 다음 이 아이들은 블링클스 블루, 블링클스 블루, 블링클스 블루, 또 홍공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녹기란이고요. 그다음에 론 에반스 철화, 론 에반스 철화. 볼이 살짝 빠지는 듯 드는 듯 그렇네요. 이 아이의 이름은 헬레나에입니다. 헬레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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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크로칼립스. 그다음에 살구 미임금. 엄청 저렴하죠? 살구 미임금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가 분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엄청나게 분지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자라고사 그다음에 티피. 티피가 너무 이쁘죠. 이쁩니다. 그 다음에 로코코. 로코코 있고요. 쭉 화이트 그린을 지나가서 블루라이트. 이 아이들은 블루라이트. 이 아이들은 마커스 금. 입니다. 마커스금. 그다음에 모모카금. 모모카금. 그다음에 화월야. 이 아이들은 화월야. 그다음에 백봉.
여기 브링클스 블루, 브링클스 블루. 아, 멋지네요. 브링클스 블루. 자고가. 브링클스 블루. 이 아이들도 다 브링클스 블루입니다. 브링클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조이, 조이. 다음에 휴밀리스, 휴밀리스. 아, 피치스 웨이브, 피치스 웨이브, 피치스 웨이브. 어, 미니마. 다음에 줄리어스. 그다음에 티피 철아, 티피 철아, 사치 철아. 티피, 티피, 티피입니다. 티피, 조이, 그다음에 프릴들, 예, 프릴. 얘네들은 프릴이에요. 레드 핑클, 레드 핑클. 여기는 레드 핑클 군색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